테란데 토스하면은 대강 나오면 토스가 좀 좋고, 예, 뭐 가로건 세로건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약간 그 토스가 하기 힘겨워지는 면이 있고 좋아지는 면이 있고 이런다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손찬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네. 예, 언덕 잡히면 정말 괴로운 위치가 나왔어요. 아, 벌쳐. 아, 이거 다 쓸어버립니다. 택뱅디 이맵에서 정병원의 벌쳐에 부러졌어요. 오늘, 네, 벌쳐. 오늘 뭐, 벌쳐 그림도 그렸고, 오, 그림 너무 잘 그리시네요. 네, 오늘 뭐 진짜 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주 그 상품권을 착정하고 나오신 네. 듯한. 아, 이분도. 아. 이 정도면 그 순정 만화 좀 이렇게 그 이제 지망을 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뭐 그림 스타일은 순정 만화 그림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저 이쁘면서 순정 만화는 알아서. 만화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시는 것처럼. 야, 오늘 이거 완전 배틀인데요. 그러니까. 네, 뭐 만화 동호회입니까? 이거 네. 네, 오늘 치어풀 16강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일드카전도 한번 해야 되고. 네, 이건 네, 이거 뭐 이 선수들의 그 경기가 약간 무색해지는. 네. 네, 그림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 이 정도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온 게임 내 사장님께서 야 상품 더 걸어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네. 진짜요? 아, 모자 받으셨군요. 승민 선수에게 받은 모자예요. 그렇죠. 예. 네. 아, 저 부럽네요. 이거 어떤 선수 사인이 되어 있는 모자인지 모르겠네요. 박명수 아닐까요? 오늘 첫 경기 이게 박명수가 한번 뿌렸으니까요. 소위 레어템입니다. 진짜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스타리그 팬분들께 팬분들의 특별 제작한 거예요. 자, 사이먼 레드 스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찬호 선수의 진영이에요. 양 선수 가로방에. 네. 정면 선수 입장에서도 아마 그 손찬호 선수의 초반 찌르기에 대한 어떤 그 부담, 네, 질럿 드래곤, 그렇기 때문에 입구 자체의 어떤 베럭스를 예, 일꾼 아이템에 살짝 쉬고 예, 조금 빠르게 예. 올렸고요. 예, 손찬호 선수는 이거 살짝 빼돌린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평범하게 그냥 움직였으면은 그 두 정찰 병력이 만났을 텐데. 예, 예, 본진의 네. 원파일럿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예, 저 지역에 대한 또 파일럿은 굳이 어떤 그 전진 로보틱스라든가 예, 전진 건물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오히려 노출이 되기 쉽고요. 그런 예. 의미보다는. 상대가 들어왔을 때 자신의 파일럿 숫자를 보고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심리전이고요. 당연히 두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없으니까 다 뭐야? 네. 이것도 쇼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작전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지금 가보는 거죠. 지금 파일럿 하나 어딨지? 이러면서. 뭐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테라는. 아, 그렇죠. 더욱이 상대가 손찬호이면 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진 뭐가. 예, 원래 그 예, 다크 템플러의 테크트리를 만드는 수도 있고 전진에서 뭔가 게이트웨이도 있을 수 있고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진 로보틱스니까
리버 생각할 수도 있고 패스트 다크 생각할 수도 있고 패스트 다크 템플러 드랍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테란이 아 결국 네. 마리나나 에스베 동을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병원 선수는 뭐야 별거 없잖아 예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뭐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네, 마음 그냥 푹 넣고 그냥 원팩더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센터 바로 짓습니다 홈드 쪽에서 먼저 줘요 네. 저런 페이크를 했는데 저렇게 그 발견해 버리면 프로토스는 떨쭘하죠 그리고 정말 손찬홍이 아 정명훈이 요즘 토스전을 왜 안 지는지를 예, 잘 보여주는 거 그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물론 손찬홍도 큰 힘을 준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원팩 더블 커맨드 상대로 지금 손찬홍 선수가 예, 단순히 드래곤 옵저버로 원게이트 상태에서 예, 멀티를 가져갈지 투게이트인가요 아 이런 식의 그냥 사업 드래곤 옵저버라면은 아, 네. 네, 이거 드래곤 압박으로 뭔가 좀 앞마당 자체를 조금 늦추는 효과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손찬홍도 좀 어쩔 수 없었던 네. 지금처럼 정명훈 선수가 무난하게 원팩 더블을 해주면은 네. 뭐 그것을 예상하고 그냥 멀티 따라가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 입구를 막았는데 네. 내 입구는 들어가보지도 못했는데 투팩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지금 손찬홍 선수가 네. 한 거고요. 얼마 전 김동주 선수의 경기에서도 전략적인 플레이라고 결국은 네. 무너졌습니다만 초반부터 뭔가 타이밍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뭔가 또 변수를 줄 거예요 선수는 그냥 가진 않을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투팩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으로도 손찬호 선수를 벗어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상대보다 멀티가 늦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의 예, 스타포트 예, 또 정명훈 표 예, 벌처드랍 뭐 이런 게 또 이제 네, 손찬호 네. 선수 머리 지끈거리가 만들 것 같고요 아, 단순히 사업 드래곤으로 멀티가 아니라 지금 리버까지 같이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건 어느 정도는 네, 장기전 가점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손찬호 선수가 네. 앞마당을 준비한 어떤 테란 상대로 화상 공세를 좀 펼친 모양인데요 치명상 줘야 됩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가 네. 조절하고 있거든요 손찬호요 네, 이 맵도 어쨌건 뭐 본진 넓이 꽤 넓고 그러니까 뭐 흔히 네, 말하는 노동드랍 이런 형태로 드래곤 두기 이렇게 미리 올려놓고 드래곤 하나 리버 하나 태워서 3드래곤 1리버로 본진 찌르는 거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명훈 선수는 벌쳐드랍도 예, 충분히 가능하지만 탱드랍도 좋습니다 이 맵은 예, 뒤에 그 예. 무인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이제 박하닉도 가능하죠 예, 김창희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박하닉도 물론 가능한데 일단 스캔을 빨리 달아서 예, 뭐 상대의 이런 의도 여기에다 이제 스캔을 딱 찍으면 좋긴 한데 예, 멀티 없다는 것만 확인해도 이제 정명훈 선수는 일단 수비적으로 가자는 어떤 마인드도 괜찮습니다. 야, 레이스 생산도 너무 좋죠, 리본데. 예. 야, 병력들도 골고루 분산시켜놨어요. 뭐 수비하니까 야. 병력을 집중시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지금 그 손찬호 선수의 의도를 예, 투컴셋으로 딱딱 찍어갖고 봤던 모양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레이스 준비해가지고. 아유, 레이스 한 기만 있어도, 예. 셔틀 플레이 하기에 부담은 굉장히 커지고요. 지금 이 정도 노출됐으면 예. 이거는. 기술적인 작전이 아니라 강행 돌파급이거든요 이거요 네.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면 돌파인데 저 레이스의 셔틀을 관리해주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네. 멀티가 늦고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셔틀 리버가 활약을 네.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또 드래곤 쪽으로 끄집어낼 수도 없고 자 드래곤 들어갑니다 레이스 쫓아내고 이거 뚫기 힘들어요 뚫기 네. 힘들어요 네. 어차피 셔틀은 죽어요 아 자, 탱크 잡고 싸움으로 싸움으로 탱크 잡고 근데 이게 위쪽에 네. 탱크가 있거든요 위쪽에 탱크 그렇죠. 아니면 네. 아래쪽 자리격 잡은 다음에 여기 시리스터분 타격을 줘야 됩니다 지금요 야 진짜 모든 걸 보겠어 지금요 지금 손찬호 선수가 네.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탱크들의 위치는 지금 워낙 좋거든요 네. 예. 탱크 잡고 탱크 잡고 네. 탱크 잡아도 지금 위쪽 탱크 한계가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거 이 정도 피해가지고 멀티 따라가는 거는 딱히 네. 프로토스가 이득을 봤다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봤다 그렇죠. 보는데 네. 셔틀 이번 다 잃었거든요 드래곤 다 잃고요 네. 네. 드래곤만 잃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지금 손찬호 선수 찌르기 정말 날카로웠고 야, 이거 굉장히 막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예, 정명훈 선수의 탱크 위치는 배치가 예. 정말 좋긴 좋았어도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찬호가 잘해줬거든요. 예. 근데 레이스 선택 때문입니다. 레이스 그렇죠. 선택 때문에 지금 저 셔틀이 원래 언덕이까지 가서 예. 탱크를 잡아주는 그런 효과까지 발휘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손찬호 선수가. 그렇죠. 예, 레이스 한기 그리고 벙커의 역할도 정말 컸고요. 예. 예. 상대도 아니고 철저히 대비했어요. 예. 벙커가 드래곤에게 준 데미지 자체는 얼마 안 되죠, 솔직히. 근데 그 벙커가 그 위치에 이렇게 박혀있다는 예. 그것만으로 드래곤의 움직임에 제한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찬호 선수가 좀 무리가 있는 트리플 렉을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정명훈 포 드랍십입니다 그렇죠 예. 정명훈 선수가 이럴 때 드랍십 한 번 정도만 벌처가
예, 두 기 정도만 들어가도 정명훈 선수의 벌처는 남다르거든요. 이걸 잡아야 돼요. 업적으로 확인하면서. 네. 진짜 강력하고 날카로웠는데 서찬 선수의 공격도 말이죠. 일단 아, 정말 네. 예, 수비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정명훈 몸은. 정명훈 선수의 다음 작전을 막아야 됩니다. 네. 손찬 내작전 실패해서 상대편 작전 그렇죠. 실패하게 만들어야죠. 어차피 지금 손찬 선수 손해 많이 봤어요. 이 드랍십만 좀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은 트리플렉의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자, 드랍십의 존재 자체가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개수도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꾸물꾸물한 게 보여서 그런가 정명훈도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드랍십. 네. 근데 정명훈이 모든 스펙이 뛰어나죠. 예, 테러도 잘하고 소인 예, 게릴라도 잘하고 뭐 이거저거 다 잘하는데 제일 정명훈 무서운 거는 벌초 아니겠습니까? 벌초를 통한 게릴라인데 네. 예, 트리플 렉을 갔다는 거는 약점은 좀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 손찬웅이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곳 멀티에 풀어브를 못 보내게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크고요. 예, 이러면서 드랍십 살려져 있어서 여기 오게 만들어놓고 본진으로 드랍하고 예, 계속 흔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탱크 벌초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인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요. 여기 깨지면 트리플 렉의 작전이 한번 실패하고 다시 취한 작전이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데요 여기가. 네. 지금 이렇게 시간이 네. 허비돼서도 그렇죠. 안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못 오니까 뒤로 빙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태워가지고 살짝 빠지고요. 아, 이거는 태워가지고 본진으로 한번 쓱 가보는 것도 괜찮았는데. 아, 예. 뭐 이런데도 그러면 한두 기만 잡아도 됩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은 네, 최대한 손찬호 선수는 멀티 자체의 자원 채취가 예, 지연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아, 오히려 정명 선수가 아무리 뭐 그 자투리 멀티라고 하더라도 그거 돌아가요. 예, 그래도 뭐 궁극적으로는 멀티를 지켜냈고 손찬호 선수도 예, 그렇죠. 요 지역을 이제 일꾼 분배를 해갖고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가 손찬호 승부란 말이죠. 원래 예, 요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찬호 플레이를 했을 테고. 네. 하, 근데 참. 정명은 다시 갑니다. 네. 첫 번째는 견제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타격을 재차 네. 주겠다는 거예요. 병력을 분할해서 수비할 수밖에 없는 손찬호 선수가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의 단점이 병력이 분산된다. 야, 컨트롤이 야, 정명은 컨트롤이 네. 너무 좋은데요. 드라군이 마인드건 사이에 맞습니다. 여기에요. 마인드는 발동 일어나고 어떡합니까. 탱크 두기 아. 벌쳐 내기로 지금 이렇게까지 네. 흔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예. 가능합니까? 요격이라도 아, 그렇죠. 예. 풀에서 살겠습니까? 예. 드랍십이라도 잡아야죠. 네, 저거는 예, 태우는 판단이 약간 그래 보였는데 예. 아, 그래도 예. 그래도 성공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병력으로 예. 탱크 두 기를 살려갔으면 정말 완벽했을 뻔했는데 예, 그래도 뭐 타격 많이 줬고요. 예, 프로브 지원까지 좀 많이 시켰습니다. 예. 이러면서 팩토리를 확 늘려버려가지고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기 전에 치고 나와줘도 프로토스는 부담을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정명은 저쯤 해야죠. 솔직히 저 정도 하고 나서 탱크 두 기 살려가지고 드랍샤와 같이 도망가면 손찬호 선수가 정말 맘상하거든요. 네. 예. 끊임없는 9시죠. 활성화 네. 타이밍을 계속 늦추고 있는데 병력 늘어나면 이제 정면으로 갈 거예요. 정명은요. 근데 이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죠. 네, 정명 선수 입장에서는 손찬호 선수가 지금 그런 어떤 드랍샵이 들기에 당하지 않았다면 6게이트 정도 이상은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네. 탱크는 이동하자 계속 소수병력만 네. 찌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 이 드랍십 쓰기에 참 괜찮은 이런 맵들에서 드랍십을 예, 활용을 잘하는 거야. 뭐 예, 데스티네이션이라든지 예. 근데 이 맵은 예, 드랍십을 지금처럼 벌초하고 같이 뭐 탱크 실어갖고 다니면서 요소에서 탱크 내리고 이렇게 플레이한 다음에 도망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기에는 썩 적합한 맵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야, 이제 8패까지 늘렸고요. 예, 거의 정명훈 선수의 진출이 임박했습니다. 예, 그때까지 지금 순수 물량으로 막아내기에는 손찬호 선수가 어려움이 그렇죠. 있고요. 게이트의 네. 숫자가 아직 부족합니다. 아비터라도 좀 나와줘야 할 텐데 아, 이거 시간적 여유가 네. 많이 없네요. 손찬호 선수가 이런 정도 타이밍에 테란이 약 110가량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면 프로토스가 130쯤이 돼도 경기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원래는 예. 그리고 그쯤 돼야 프로토스가 예, 물량전을 하면서 멀티를 여기서 더 늘릴까 아니면 테크트리 밟아갖고 캐리어 몰래 한번 준비해볼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 타이밍에 오히려 테란이 아니, 프로토스의 인구수가 테란의 80%가 안 되니 네. 예. 이명이다 택뱅도 잡았던 정명훈이거든요. 지금도 경기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나 제 2멀티주가 안 좋은 네. 거예요. 정말 소수 유닛으로 엄청난 재미를 보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발업 질럿이 한 부대 이상은 지금 나와줘 있어야 되는데 아 이제
뭐 많이도 안 치고 나옵니다. 딱 언덕 쪽만 예, 치고 올라가서 그렇죠. 12시 멀티 또 가져가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묘한의 날카로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최연석의 거대함이 네. 시작되는 겁니다. 그 거대함과 최연석의 몰래 멀티까지 지금 네. 아, 그렇죠. 빛을 발하는 거고요. 다음 싸움을 시작 지금요. 예, 네, 근데 그냥 흡수해가지고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이 제일 예쁜 여자의 눈 이렇게 합성하고 코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코 합성하고 이렇게 해갖고 미인 얼굴 만들어보면 의외로 별로 안 예쁘잖아요. 네. 그냥 이게 조화라는 게 중요한데 정명훈은 여러 가지 그 이전에 태어난 고수들의 능력치를 가지고 지금 아, 예. 예, 옵적으로 잘 봐가지고요. 이거는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막히면 손 잘라서 못 이깁니다. 뭐랄까요? 예. 이게 속여야 되는데 예. 오! 오! 지금 이제 대박은 들어갔는데 네. 네, 기본적인 물량 자체가 차이가 많이 아니, 났어요. 예. 지금 상황 자체는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리를 못 잡았어요. 네. 정명훈 선수가 죽어질러 드라마의 비율이 완전 깨진 네.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아, 이게 잠세게 마인 역대박으로 탱크를 지켜야 할 네. 벌처 아, 좋아요. 벌처 탱크 좋아요. 네. 갖춰지네요. 이게 그 게이트웨이가 아까 그 타격만 안 받고 늘어났으면은 밀어낼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손찬 선수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쪽 네. 아비터 선수이고요. 근데 아, 참 예, 이번에 예, 좋은 타이밍에 찔러 가지고 손찬 선수가 싸움은 잘해 주긴 했는데 최초의 병력의 규모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래도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 나는 좀 성과가 있었던 손찬호. 네, 뭐 다섯 시 멀티 알아야 돼요. 한테 푹 끊었죠. 네. 예, 이러면서 이제 아비터를 준비하는 단계고 정명훈 선수도 베스트리 나와줘서 이제 투사게트의 아비터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체계 자체를 마련해야 됩니다. 주방 쪽으로 병력들을 치고 나갈 때 일부의 병력들 아웃시에 보낸 다음에 네. 아 규모의 오이고 네. 여기 입구 조여지면 대체가 없고 턱 밑에 거든요 지금요. 아비터가 지금 나와야 될 텐데 네 스타 진영이 뚫어놓고 있었어요. 프로토스 진영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한방에 싸우고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아비터 네. 어떻게 싸웁니까. 네. 벌처 숫자는 좀 적어요. 예 진영들이 탱크 예 무빙으로 쭉 가갖고 탱크 날아붙어서 그렇죠. 예 그 추가 탱크 추가 벌처 오면 그 자리 내줄 것 같아요. 지금 경력의 규모 자체가 정명훈 선수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포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 왜 아비터가 안 나오나요. 네, 추가적으로 네, 벌처만 뽑아갖고 지금 쏟아져도 이거 네. 테란이 압도를 하는 무링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아 손찬 선수가 전체적으로 전투는 잘해주고 있는데 컨트롤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 초반에 그 벌려졌던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있고 손찬욱이 잘하는 거 네,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정명훈도 컨트롤 토스하고 네. 싸울 때 네. 컨트롤을 완전 예. 뭐 이런 와중에 5시 멀티는 경기 끝날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아비터만 나왔거든요. 아비터가 변수가 될 수 있을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벌리기나 뭔가 이런 모습도 지금 없고요. 지금은 변수가 되긴 힘든 시점이고요. 네. 네, 이미 아 여기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스태시스 필드 대도 힘듭니다. 대도 네. 네, 얼려놓고 나머지 병력을 정리할 만한 병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네. 아, 지금 무한센터 돌아갑니다. 지금 5개짜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스태시스 필드 써봐야 오히려 장애물밖에 안 되죠 지금. 자 마인드 역대박이라 유도를 해야 돼요. 자 질렀다나 던져서 끌고 들어가서 그렇지. 어깨 성공 있었습니다. 탱크 체력 많이 빠졌고 여기 밀리면 어차피 경기 끝입니다. 자 급소에서 싸우고 있다. 자신의 급소 급소에서 싸우고 있어요. 더 예 네. 게이트웨이보다 팩토리가 더 많으니까 상대가 네. 안 되죠. 1cm만 더 왼쪽으로 타겟팅 되면은 손처럼 즉답니다. 경기에서요. 네. 뭐 그냥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그 레이스는 아까부터 막 패토리를 하고 있는데. 저 패토리는 사실 무의미할 정도예요. 지금 뭘 병력을 뺄 게 없습니다. 지금 손찬 선수는 자 밑에 네 개짜까지 기다립니까? 두 개 있고 두 개 상단 들어갔거든요. 압승인데요. 전명 네. 선수 너무 깊숙이 몰려있다. 나오잖아요. 아 세필드까지 나왔습니다만 진영이 좋질 않아요. 그렇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앞에 라인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다수의 탱크를 얼려놓고 드래곤들이 쭉쭉 달려들어가고 벌처를 제거해야 되는데 탱크 다수 얼은 건 탱크 다수인데 네. 달려드는 거는 질러. 예, 주변에 있는 벌처들은 온전한 상황. 정말 아 프로토스전만큼 명품이네요 정명훈 네. 선수. 아 이제 얼리기가 풀리면 더 문제입니다. 추가 많이 오겠죠 그동안에. 네. 지금 뭐, 센터가 몇 개야 지금? 예, 게다가 뭐 멀티도 뭐 거의 뭐 전 지역 다 먹고 있거나 네. 또는 시야 나왔고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 프로리그 누구의 경기였어요? 거의 베르트랑 이상의 센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인구수가 이미 두 배 이상 벌어졌고요. 네. 정명훈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뱃을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아직 네.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터렌트 앞에 치즈. 아 손찬호
나는 오늘 교전은 괜찮았어요, 손찬웅이. 네, 정영우 선수가 정말 토스전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뭐 예쁜 눈과 코 입 조합해봤자 미녀 안 나온다. 근데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명호는 예, 컨트롤과 견제, 테러, 물량, 정말 운영, 토스전은 모든 면이 완벽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조화롭네요. 예. 단순하게 조립된 것이 아니라 다 먹고 그렇습니다. 소화 흡수해서 에너지 원으로 다 맡겼어요. 이제 정명호가 됐어요. 정말 프로 토스전만큼은 SK텔레콤 T1의 역대 테란들의 플레이 스타일의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프로토스원의 아주 그 임팩트 있는 플레이가 그럼요. 인상적입니다. 이묘한 전상욱 그리고 최현석 그렇죠. 장점이 되는데 장점만 골라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점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그 프로토스원의 강한 테란의 상식을 깨버리는 단순히 입맛의 테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손찬 부상 이후에 16강 첫 도전이었는데 아이고 너무 센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어쩌면 테란이 빠른 멀티를 하는데 빠른 멀티를 포기하고 리버 동반해갖고 드래곤을 상대 안마당 찔렀으면은 득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큰 득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를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때 정명훈이 정말 너무 잘 막더라고요. 예. 자 정명훈 예상대로 근데 그게 뭐 깜짝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데이터상 그게 예상됐고요. 정명훈과 손찬의 대결 손찬 선수가 분전했습니다만 정명훈 선수의 원사이드 플레이 결국 정명훈 이번 대회는 진짜 우승 해야 되는 이번 대회 기분 좋게 첫승 장식합니다. 잠시 후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